Welcome to 영어서원 백운제. 영어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The Secret of the Rosary, 묵주기도의 비밀 by Saint Louis de Montfort. 라틴어 발음으로 루도비코 성인, 그렇게 알려진 Saint Louis de Montfort께서 쓰신 The Secret of the Rosary, 묵주기도의 비밀. 모두 50성이 장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33번째 장미꽃 향기. 마침 그 31번째 장미꽃부터 40번째 장미꽃은 어떤 일화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얘기만을 전하는 방식으로 장을 꾸미고 계시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31번째, 32번째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일화들을 계속 읽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시간에도 33rd Rose,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A Diabolical Possession, 악마의 지배. Possession of the Devil, 악마의 지배를 A Diabolical Possession,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Divine 하면 신성의,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거기에 반대되는 말이 Diabolical, 악마의 그런 뜻인 것이죠. Divine versus Diabolical, 신성의 거기에 반대가 되는 Diabolical. 그렇게 33번째 장미꽃은 악마의 지배라는 소제목으로 또 어떤 일화를 전하고 계시는데요. When Saint Dominic was preaching the rosary near Carcassonne, an Albigensian was brought to him who was possessed by the devil. 도미니코 성인이 카라카스 근처에서 묵주기도를 전파하고 있을 때 악령에 사로잡힌 이단자 알비젠시언, 알비파 이단자 한 사람을 성인에게 데려왔습니다. (웃음) 신약성경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들을 구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또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경우에 제대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고 돌아와서 탄식하고 저희들은 왜 주님처럼 안 됩니까? 하고 여쭐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탄식하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신비한 말씀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더 깊은 기도와 진심으로 하는 영과 진리 안에서의 fasting, 단식, 그런 것이 너희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도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Possessed by the devil, possessed by demons, 마귀들에 사로잡힌, 마귀 들린, 그렇게 낯설은 표현이나 이야기가 아니죠. 마귀 들리는 것이 가능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어떤 세력, 흔히 공중관세 잡은 그자, 사탄, 히브리 말로 accuser, 고발하는 자,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자, 그런 뜻인데요. 사탄. 그 약성경 욥기에도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 욥이라는 자가 그토록 의인이라고 다들 알지만 그 하나님께서 다 잘 봐주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모든 혜택을 물리치시면 저 세상의 의인이라는 욥도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저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당당하게
유럽을 어떻게 해보고 해보겠다고 구하는 그 사탄. 하나님께 와서 accuse, 고발하고 뭔가 이르고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인데, 그 사탄이 부리는 demons, 많은 마귀들, 구약성경 이사야서나 스가랴서나 또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3분의 1 정도 되는 천사들을 대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무리의 천사들이 사탄과 동행하는데 그 사탄과 동행하는 무리들을 우리는 demons, 마귀들이라고 하고 그 모든 마귀들을 부리는 그 한 존재, 물론 영적인 세계에서는 countable, uncountable, 가산이냐 불가산이냐 하는 것이 실존적인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지만 어쨌건 어떤 a force, 한 세력을 우리는 the devil이라고 정관사를 붙이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단수인 것이죠. the devil, 그리고 복수로는 demons, 일반 명사로 마귀들. 그래서 보통 보면 마귀 들렸다는 사람에게서 나가는 마귀가 하나가 아니죠. A legion, 무리, 군대의 마귀들이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신약성경 복음서에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A legion, 우리는 군대다 이렇게 마귀가 직접 대답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은, 마귀라는 것은 어떤 우리 동북아 전통에 있는, 동북아시아 전통에 있는 살았던 사람이 죽어서 그 혼이 떠돌다가 귀신이 된다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떨어져 나온 마귀, the devil, 사탄, Satan, 그 휘하에 있는 demons,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무리가 큰 그 demons, 그 마귀들의 소유된다, 마귀가 든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 마귀의 정체인데요. 어쨌건 지금 Saint Louis Marie de Montfort 성인께서 전하는 이 일화 속에 보면 알비젠시언, 알비파, 초대 사도교회 시절에 1세기, 2세기 당시에 아주 성행했던 나스티시즘, 영지주의와 비슷하게 듀얼리티, 이분법으로 좋은 신과 나쁜 신을 가르고 구약에 있는 화내고 응벌하고 질투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은 나쁜 신이다. 그러나 신약에 나오는 신은 좋은 신이다. 뭐 이렇게 신들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신은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신에 감도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과는 다른 heresy, 그런 다른 신념들을 갖고 있는 알비젠시언, 어떤 그 알비파 이단자가 마침 악령에 사로잡혀서 도미니코 성인에게 이렇게 데려온 것인데요. Saint Dominic exorcised him, exorcise,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exorcism이라고 하죠. exorcist, 마귀를 쫓는 그 테마를 주제로 한 영화들도 대중들에게는 무척 익숙한데요. 그래서 exorcise, 마귀를 내쫓는 퇴마의식이라는 그 내용이 사실은 대중들에게도 그렇게 낯선 표현은 아닌 것이죠. Saint Dominic exorcised him in the presence of a great crowd of people. It appears that over 12,000 had come to hear him preach. 12,000명씩이나 모여 있었던 것이죠.
12,000. The devils, 더 정확하게는 the demons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devil은 단수, the devil이고 많은 마귀들은 demons who are in possession of this wretched man but forced to answer St. Dominic's questions in spite of themselves. They said, 마귀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인데요. 도미니코 성인은 많은 군중, 12,000명이나 되는 군중이 모인 가운데서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Exorcised. 거기에는 성인의 강론을 들으려고 모여있던 수는 12,000명이 넘었는데 그렇게 많은 군중들 앞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련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마귀들은 마귀들이죠. Devil, demons. 성인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이제 쫓겨난 마귀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이죠. There were 15,000 of them in the body of this poor man because he had attacked the 15 mysteries of the rosary. 이 불쌍한 사람, 이 비참한 사람이 몸에는 15,000이나 되는 마귀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이 이단자가 바로 묵주기도의 열다섯 신비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인가요? 마귀들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마귀들린 자들이나 마귀들이 제대로 보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여러 곳을 전도여행을 다닐 때 마귀들린 자들이 바울 사도를 알아보고 진정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다 막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사람이다. 사람들보다도 영적인 눈이 어느 정도 더 떠있는 영계에 좀 더 민감한 마귀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들이 이 사람 속에 15,000이나 들어있었는데 하긴 수로 사람이 이성으로 이렇게 따지고 세는 그런 숫자와는 좀 다른 것이긴 하지만 어쨌건 마귀들 세계에서 자기들끼리 15,000이나 되는 마귀의 존재가 들어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의 묵주기도의 열다섯 신비를 모두 attacked, 공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15,000이나 되는 무리로 a legion of 15,000 of demons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람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they went on to testify, 계속 증언하기를 they went on to testify, they go on that by preaching the rosary he put fear and horror into the very depths of hell and that he was the man they hated most throughout the whole world because of the souls which he snatched from them through devotion to the holy rosary. 또 놀랄만한 사실을 이 마귀들이 직접 증언한 것이죠. 마귀들은 바로 도미니코 성인이 묵주기도를 전파함으로써 지옥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묵주기도의 신심을 통해 자기들로부터 혼들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도미니코 성인이다. 그렇게 또 증언하는 것이죠. 마귀들은 사람들보다도 더 진실을 영민하게 알고 있는 것인데요. They then revealed several other things. 그리고 그 마귀들, 15,000이나 되는 마귀들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밝혔습니다. Man 5,000 명이라고 할 수 없죠. 사람을 셀 때는 한 명, 두 명, 동물을 셀 때는 한 마리, 두 마리 하지만 마귀들을 딱히 셀 수 있는 15,000명의 마귀도 아니고 15,000마리의 마귀도 아니고 그저 15,000마귀가 이 사람 속에 a legion, 하나의 군대로서 들어있었던 것이죠. 신약성경에도 보면 마귀들린 자로부터 나온 그 마귀들이 차라리 우리를 저 바닷속으로 가게 하셔서 해가지고 그 돼지 떼가 되어가지고
언덕을 향해 질주해서 모두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죽는 것이죠. 그 수많은 A legion of swine. 마치 그 돼지 떼처럼 이 사람 속에 15,000이나 되는 마귀 떼가 A legion of demons. 그리고 이런저런 증언을 했던 것인데요. 사int Dominic put his rosary around the Albigensian's neck and asked the devils, the demons, to tell him who of all the saints in heaven was the one they feared the most, and who should therefore be the most loved and revered by men. 도미니코 성인은 자기 목줄을 이 알비젠시언, 알비파 이단자의 목에 걸고 하늘의 모든 성인들 중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 누구며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말하라! 라고 명했던 것이죠. 그 마귀들에게 asked the devils, the demons, 그 마귀들에게 누가 모든 성인 중에서 가장 두렵고 누가 가장 사랑받고 존경해야 할 뿐이지 그 마귀들에게 대답하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At this, they, 15,000이나 되는 그 마귀들은 let out such unearthly screams that most of the people fell to the ground, faint from fear. 이때 이 15,000이나 되는 악령의 군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기절할 만큼 무서운 모습으로 땅바닥에 뒹굴며 무시무시한 비명을 처절하게 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이 그 마귀들에게 과연 누가 성인 중에서 가장 두렵고 누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을 분이냐 하고 당당히 말하라 라고 말하자 그 they let out 그 마귀들은 unearthly 지상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아주 낯설은 그런 screams 이상한 비명들을 지르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어지고 무서움으로 기절할 만큼 이상한 비명 소리를 질러댔다는 것이죠. Then using all their cunning so as not to answer, the demons wept and wailed in such a pitiful way that many of the people wept also out of purely natural pity. 그리고 어떻게든 또 속여보려고 using all their cunning 모든 교활함을 총동원해서 그 마귀들은 도미니코 성인이 물어본 질문에 대답은 so as not to answer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이상하게 wept and wailed 이상한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는지 거기 모였던 many of people many of the people wept also 어떻게 구성지게 통곡하고 우는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통곡했다는 것이죠. Out of purely natural pity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동정심 때문에 그 마귀들과 함께 사람들이 울었다는 것이죠. 그 마귀들이 어떻게 교활하게 using all their cunning 그 교활한 술책으로 이상하게 또 울어가지고 통곡하고 진정으로 우는 것처럼 대답은 안시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울었다는 것인데요. The demon spoke through the mouth of the Albigensian pleading in the heart-rending voice. 그는 그 마귀들은 대답하지 않으려고 온갖 간교를 다 부리면서 out of using all their cunning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동정심이 발동하여 함께 따라 울 만큼 이상하게 처량하게 통곡하며 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마귀들은 그 이단자의 입을 통해 비통한 소리로 또 pleading 비통한 소리로 아주 불쌍하게 비통한 heart ranting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목소리로 또 이렇게 청하는 것인데요. 간교를 부리는 것이죠. Dominic, Dominic, have mercy on us. We promise you that we'll never hurt you. You have always had compassion for sinners and those in distress. Have pity on us, for we are in grievous straits. We are suffering so very much already. So why do you delight in heightening our pains? Can't you be satisfied with our suffering without adding to it? Have pity on us, have pity on us. 이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동정하듯이 순진한 척하면서 이렇게
청하는 것이죠. 도미니코 성인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죄인들과 근심 속에 빠진 사람들 동정하는 분 아닙니까? 너무도 우리는 공경 속에 빠져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Have pity on us. 우리는 벌써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고통을 또 당하십니까? 이 고통을 더 크게 하지 마시고 현재의 고통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pity on us. Have pity on us. 이렇게 아직도 불쌍한 척 하는 것이죠. Using all their cunning. 교활한 술책을 모두 부리면서 Saint Dominic was not one whit moved by the pathos of these wretched spirits and told them that he would not let them alone until they had answered this question. 그렇지만 도미니코 성인은 이런데 전혀 동요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pathos,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감정적인 그런 간청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빨리 내 물음에 답하라 이렇게 독촉하는 것이죠. Then they said, 그 마귀들이 말하기를 They would whisper the answer in such a way that only Saint Dominic would be able to hear. 그렇다면 도미니코 성인이 귀에 속삭여서 도미니코 성인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하겠나이다. 또 이렇게 온갖 간교를 다 부리는 것이죠. Using all their cunning. The latter, 그 후자, Saint Dominic는 firmly insisted upon their answering clearly and out loud. 그렇지만 분명하게 큰 소리로 말해라 하고 도미니코 성인이 재차 독촉한 것이죠. 도미니코 성인은 이들 가련하게 보이는 악당들에게, 악령들에게 동정심 같은 것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물어보았던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성인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 누구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분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할 때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술책 부리지 말라. 그러자 마귀들은 그럼 도미니코 성인만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을 귀에 속삭이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성인은 더욱 누그러지지 않고 큰 소리로 대답을 명백하게 하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렇게 명했던 것인데요. Then the demons kept quiet and refused to say another word, completely disregarding Saint Dominic's orders. So Saint Dominic knelt down and prayed thus to Our Lady. Oh, all-powerful and wonderful Virgin Mary, I implore you, by the power of the Most Holy Rosary, order these enemies of the human race to answer me. 마침내 도미니코 성인은 Our Lady, Notre Dame, 우리의 성모 마리아 어머니께 청하는 것이죠. 그러자 마귀들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도미니코 성인의 지시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인데 이 성인은 무릎을 꿇고 성모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powerful, 전능하시며 놀라우신 동정 마리아님, all powerful and wonderful Virgin Mary,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의 힘으로 어머니께 간구하오니 인류의 원수들인 이 악령들이, 이 마귀들이 제게 대답하도록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No sooner than, no sooner, 무엇무엇 하자마자, then, 무엇무엇 하다. No sooner had he made this prayer,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then a glowing flame leaped out of the ears, nostrils, and mouth of the Albigensian. 번쩍이는 불꽃이 그 이단자, 그 마귀든 이단자의 귀와 입과 콧구멍에서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들에서 불꽃이 튀어나왔습니다. Everyone shook with fear, but the fire did not hurt anyone. Then the devils cried. 거기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공포에 질리게 했지만 그 불꽃이 사람들을 해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자 그 demons, 마귀들이 cried,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데요.
Dominic, we beseech you by the passion of Jesus Christ and by the merits of his Holy Mother and of all the saints, let us leave the body of this man without speaking further, for the angels will answer your question whenever you wish. After all, are we not liars? So why should you want to believe us? Please don't torture us anymore. Have pity on us. 이 사람들보다 영민한 마귀들. 제법 진실을 또 말하고 있는데요. 도미니코 성인이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성도 마리아와 모든 성인의 공로로 당신께 간청하오니, 마귀들도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공로, 성모 마리아와의 공로, 모든 성인의 공로,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귀들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진 못하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지만, 마귀들은 모두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보다 영적 세계보다 더 민감하고 영민한 그 마귀들도, 물론 나쁜 짓을 하지만, 이해의 깊이와 돈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것이죠. 그래서 마귀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도미니코 성인이요, We beseech you, 간청하나이다. By the passion of Jesus Christ and by the merits of his Holy Mother and of all the saints. 마치 신심 깊은 devout souls. 그런 혼들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는 것이죠. By the passion of our Jesus Christ. And by the merits of his Holy Mother and of all the saints. Holy Mother, 성스러운 성모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Pass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도 인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마귀들이 떠들기를, 우리를 더 이상 말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사람 몸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 그 대답을 원한다면 언제나 천사들이 당신의 질문에 답해드릴 것 아니오. 당신이 진정 대답을 원하시면 천사에게 물어보면 다 답할 것인데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오. 이렇게 대드는 것이죠. 요컨대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까? 그 대답을 한다 한들 그 대답이 거짓말일 텐데 뭐라고 구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오. 천사들에게 물어보시오. 성인 도미니코요. 그대가 성인 아니오. 천사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할 것인데 왜 우리 같은 이 마귀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마귀들이 대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 아니겠소. 우리는 모두 거짓말쟁이들인데 이렇게까지 똑똑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마귀들이. 요컨대 우리는 거짓말쟁이 아니요. 뭐 우리 좋아하는 대답을 하려는 것이요. 부질없는 짓이요. 우리를 믿는 것입니까? 그러니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사람 몸에서 나가게 하시오. 도미니코 성인은 이렇게 또 응답하시는데요. Woe unto you, wretched spirits. Why? Who do not deserve to be heard? 도미니코 성인은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너희 그 비참한 악령들은 화 있을진저. Woe unto you. 똑같은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위선이나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엄중하게 꾸짖으실 때 하시던 말씀이 바로 Woe unto you. 구약 성경에도 예언자들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prophesy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말을 듣지 않으면 늘 Woe unto you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Woe unto you.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너희 비참한 악령들은 화 있을지라.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And kneeling down he prayed to our lady. 그리고 다시 우리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는 도미니코 성인. O most worthy mother of wisdom. I am praying for the people assembled here who have already learned how to say the angelic salutation properly. Please, I beg you, force your enemies to proclaim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about this here and now before the multitude.
도미니코 성인의 의도는 어떻게든 이 마귀들로 하여금 진실을 여기 15,000명 군중이 모인 신자들이 모인 이 회중에게 모두 들리도록 진실을 마귀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지극히 공경하올 지혜의 어머니 성모님 성모성을 The Angelic Salutation, Hail Mary 성모성을 온전히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배운 사람들이 여기 15,000명이나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 청하오니 그 전 적들을 제압하시고 진정한 진실만을 지금 여긴 모인 군중 앞에 공포하게 그 마귀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Saint Dominic had hardly finished this prayer. 그 기도를 거의 마치기도 전에 when he saw the Blessed Virgin near at hand, 성모님께서 surrounded by a multitude of angels. 무리의 천사들에 둘러싸이신 성모님께서 at hand, 바로 옆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struck the possessed man with a golden rod that she held and said, Answer my servant Dominic at once. Remember, the people neither saw nor heard Our Lady, but only Saint Dominic. Then the demons started screaming. 성모님은 가지고 있던 그 금막대기로 golden rod, 금지팡이 같은 것으로 마귀에 사로잡힌 그 알비젠시언, 그 이단자, 그 사람을 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나의 종 도미니코에게 대답하라! 그 이단자, 마귀 들린 자를 치신 것은 결국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귀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모님을 보거나 그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도미니코 성인만 그 성모 마리아를 보는 것이죠. 영적 눈으로 The Spiritual Eye 다른 사람들은 못 보지만 도미니코 성인에게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마귀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Thus, then the demons started screaming.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내뱉는 것인데요. Oh, you who are our enemy, our downfall, and our destruction, why have you come from heaven just to torture us so grievously? 성모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Why have you come from heaven? Oh, advocate of sinners, 죄인들의 변호자시여. 이것도 아는 것이죠. You who snatched them from the very jaws of hell, You who are the very sure path to heaven, must we, in spite of ourselves, tell the whole truth and confess before everyone who it is, who is the cause of our shame and our ruin? Oh, woe unto us, princes of darkness.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마귀들 입에서 진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오 우리의 적이며 우리를 패망하게 하는 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무섭게 괴롭히십니까? 오 죄인들의 변호자이시여 바로 지옥에 문어서 그 죄인들을 빼앗아 천국으로 가는 확실한 길이시여 우리가 마지못해 전시를 전부 털어놓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멸망이며 부끄러움이 근원이 되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 암흑의 왕자들인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마귀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Oh, woe unto us, princes of darkness. 도미니코 성인에게만 보이는 그 성모님, 천사들의 무리에 둘러싸이신 그 성모님 앞에서 이 마귀들이 이렇게 진실을 토로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귀들이 Then listen well, you Christians. The mother of Jesus Christ is all-powerful and she can save her servants from falling into hell. She is the sun which destroys the darkness of our wiles and subtlety. 그리스도인들이여 잘 들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매우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당신의 종들을 구해내시는 분이 바로
The moth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인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관계와 교활의 어둠을 다 파괴하는 태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잘 알아들으시오. 누가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들. 그렇게 도미니코 성인은 이 마귀들의 입을 통해서 15,000명이나 되는 신자들에게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 그 신심 도타운 신자들에게 직접 마귀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듣게끔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마귀들의 그 진실 고백이 이어지는데요. It is she, the mother of God, who uncovers our hidden plots, breaks our snares, and makes our temptations useless and ineffectual. 이분, 이 성모 마리아, 이 여자가 바로 우리가 감춰놓은 음모를 모두 벗겨내고 우리가 숨겨놓은 올가미, our snares, 올가미를 모두 망치버리며 유혹하는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our temptations, snares, useless and ineffectual,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hidden plots, 뭔가 숨겨놓은 계획들, 그리고 our snares, 그 올가미들을 breaks, 모두 부숴버리고 our temptations, 우리가 가진 모든 유혹들, 마귀의 유혹들을 makes our temptations useless and ineffectual. 전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 여자입니다. 바로 이 성모라고 불리우는 이 여자. 끔찍합니다. 마귀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의 고백이 또 이어지는데요. We have to say, however, reluctantly, that not a single soul who has really persevered in her service has ever been damned with us. One single sigh that she offers to the Blessed Trinity is worth far more than all the prayers, desires, and aspirations of all the saints. 마치 어떤 성인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마귀들이 이 진리를, 이 진실을 토해내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However, reluctantly. 정말 주저가 되지만 아무리 그렇게 주저한다 해도 we have to say 말할 수밖에 없다.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모님이 바로 여기 우리들의 천사와 함께 내 앞에 계시다. 우리들 앞에. 그래서 나는 할수 없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다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이 바로 이 여자를 진정으로 섬기는 단한 사람의 혼도 우리와 함께 단죄해버린 일이 한 번도 없다. 다 구해내신다. 성삼위, 삼위일체이신 The Blessed Trinity. 하나님께 바치는 이 여자의 한숨소리 하나하나가 모든 성인들의 기도와 열망과 호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성모님께서 One single sigh. 하고 그렇게 한 번에 내쉬는 한숨이 모든 성인들의 prayers, desires, and aspirations 들보다 far more worth, 더욱더 가치가 있다. 그만큼 이 여자의 능력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다. 그렇게 마귀들이 증언하는 것이죠. 또 이어집니다. We fear her more than all the other saints in heaven together. 하늘에 있는 모든 성인들을 합친 것보다 바로 이 여자를 우리는 무서워한다. And we have no success with her faithful servants. 그리고 이 여자의 신실한 종들에게는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 우리 마귀들이 늘 실패한다. Many Christians who call upon her when they are at an hour of death and who really ought to be damned according to our ordinary standards are saved by her intercession. 많은 죄를 지어서 우리 마귀들이 이끌고 지옥으로 데려갈 그 혼들도 by her intercession, 이 여자의 전구 때문에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마귀들에게는 정말로 통탄할 노릇인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고백한다. 천상의 모든 성인들보다 이 여자를 더 무서워하며 우리는 이 여자의 충직한 종들과 겨루어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결코 이 여자의 종들에게는 우리가 진다. 그리고 죽을 때, at the hour of death. 특히
죽을 때 마리아를 부탁하고 부르고 의탁하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귀들의 기준에 따르면 마땅히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분명한데도 죽는 순간에 마리아를 부르고 이 여자를 부르고 의탁하는 그 많은 혼들은 이 여자의 전구, by her intercession, 이 여자의 전구 때문에, 이 여자의 중계 때문에, saved, 구원을 받는다. 참으로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게 성모 마리아의 죽는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intercession, 그 전구의 놀라운 위력을 바로 이 마귀들이 간증하고 증언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죽는 순간에 그들 마귀들의 스탠다드, 그 기준에 따라서 모두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그 마귀들의 그 계획과 욕망을 모두 쳐부숴버리는 인터세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Holy Mary, Mother of God, pray for us sinners, now and at the hour of our death. 아멘. 그렇게 끝맺는 것이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제와 저희 죽을 때, 그만큼 죽을 때 빌어주시는 her intercession. 성모님의 전구. 마귀들이 감당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길게 마귀들의 증언이 이어지는데요. 참으로 놀랄 만한 광경이죠. 도미니코 성인께서 마귀들의 입을 통해서 묵주기도의 위력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모님 앞에서. Oh, if only that Mary, it is thus in their fury that they call her. 마귀들이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 참으로 화나는 일이지만, if only that Mary had not pitted her strength against ours, and had not upset our plans, we should have conquered the church, should have destroyed it long before this, and we would have seen to it that all the orders in the church fell into error and disorder. 이 여자만 아니었다면 교회고 뭐고 전부 다 부숴버렸을 터인데 바로 이 여자 때문에 마귀들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것도 또 증언하는데요. 거기다 이 마리에따, 그들은 격분해서 성모님을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마리에따는 마리아를 작게 부르는 것인데요. 이 작은 마리아라는 여자, 여기 번역은 메리로 되어 있지만 원래 본문은 마리에따. 줄리엣도가 작게 부를 때는 줄리엣따, 작은 줄리엣따 이렇게 에따라는 말이 붙는 것이죠. 마귀들이 하도 화가 나서 이 마리에따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마리에따라는 여자가 우리를 대항하여 우리의 계획과 노력을 뒤엎어놓지만 않았다면 우리가 교회를 모두 정복하고 이렇게 되기 전에 벌써 파괴해버렸을 터인데, 그리고 또한 교회 내의 모든 수도회의 오류와 불화에 떨어지는 꼬락서니를 다 보았을 것인데, 진정 이 여자 때문에, 마리에따라는 이 여자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마귀들이 스스로 입으로 성모님의 위력에 눌려서 이렇게 큰 소리로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여기 마침내 closing quotation 단문 따옴표가 나오는 것 보니까 이제 마지막 증언인 것 같은데요. Now that we are forced to speak, we must also tell you this. 기왕 우리가 이렇게 말하도록 강제되어졌으니까 이것도 말하겠다. Nobody who perseveres in saying the rosary will be damned. 누구라도 이 묵주기도를 말하는 사람은 묵주기도에서 굳굳하게 이겨내는 자는 저주받지 않는다. 마귀가 말하는 것이죠.
Because she obtains for her servants the grace of true contrition for their sins, and by means of this, the rosary, they obtain God's forgiveness and mercy. 마치 어느 묵주 기도를 강론하고 전파하는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마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강제에 못 견디어 너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만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는 사람, 충실히 바치는 사람은 who perseveres in saying the rosary. 그 어느 곳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한눈 팔지 않고 perseveres.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도 영원한 벌을 받지 않는다. will not be damned. 저주받지 않는다. 영벌을 받지 않는다. 이 여자가 자신을 섬기는 종들에게 죄에 대한 간절한 통회와 은총을 얻어주는 것이며 또 이 방법으로 묵주기도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얻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거 말하기 싫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인 걸 어쩌랴. 묵주기도를 바치면 열심히 바치면 한눈 팔지 않고 꿋꿋하게 묵주기도로 이겨내면 Nobody will be damned. 아무도 영벌을 받지 않는다. 그것도 이것도 말하기 싫다 그렇지만 말한다. 이 여자의 She obtains her for servants. 이 여자는 자신을 따르는 종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통회하는 자들에게 obtain God's forgiveness and mercy.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이 여자다. 참 말하기 싫다 그러지만 진실인 걸 어쩌랴. 그렇게 모든 것을 마귀의 군대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긴 마귀들의 고백이 끝나자 Then Saint Dominic had them all say the rosary very slowly and with great devotion and a wonderful thing happened. At each Hail Mary that he and the people said together a large group of devils issued forth from the wretched man's body under the guise of red-hot coals. 그림 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러자 도미니코 성인은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묵주기도를 매우 천천히 정성을 다해 바치도록 모두 함께 공동 묵주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때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인과 도미니코 성인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모성을 함께 바칠 때마다 악령의 큰 무리가 그 가련한 사람의 몸 밖으로 마치 벌겋게 타는 석탄 덩어리 모양을 한 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At each Hail Mary, 성모성을 한 달에 열 번씩 모두 150번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each 성모성을 할 때마다 that he and the people sat together, 그렇게 도미니코 성인과 그 회중이 모두 성모성을 할 때마다 a large group of devils, 한 큰 무리의 마귀들이 issued forth from the wretched man's body, 그 비참한 마귀들린 자의 몸에서 나오면서 under the guise of red hot coals, 빨갛게 달아오르는 석탄들처럼 한 무리의 마귀들이 그 사람 몸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At each Hail Mary, 성모성 할 때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무리들이 나갔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무리의 마귀들이 빠져나간 것이죠. When the demons had all been expelled, and the heretic was at last entirely free of them, Our Lady, who was still invisible, gave her blessing to the assembled company, and they were filled with joy because of this. 마귀들이 모두 이렇게 쫓겨나가자 그 이단자는 드디어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고, heretic was at last entirely free of them. 성모님은 who was still invisible, 아직도 모든 사람에게 보이진 않지만
당신의 축복을 거기 모든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셨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때문에 모두 매우 큰 기쁨에 알 수 없는 기쁨에 They were filled with joy because of this. 그리고 A large number of heretics were converted because of this miracle and joined the confraternity of the Most Holy Rosary. 이 기적으로 많은 이단자들이 수없이 회도하였고 converted, 머리를 돌려 회심하였고 거룩한 묵주기도회에 가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 마귀들 A legion of demons 마귀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듣는 진실 묵주기도의 비밀 The Secret of the Rosary by Saint Louis de Montfort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는 광경을 다 함께 지켜보았는데요 도미니코 성인과 성모님께서 직접 그 큰 무리의 마귀들을 호령하고 부리면서 이끌어낸 그 진실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The Secret of the Rosary. 그렇게 Saint Louis de Montfort 성인께서는 33번째 장미꽃 송회를 통해서 묵주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Hail Mary, full of grace, the Lord is with thee. Blessed art thou amongst the women, and blessed is the fruit of thy womb, Jesus. Holy Mary, Mother of God, pray for us sinners, now and at the hour of our death. Amen.